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오신다고요? 어, 걸어오는 뽐새 봐, 이거, 이거. 표정 봐라. 죄책감이 하나도 없네. 제가 안 왔는데 카메라를 돌리면 어떡합니까? 오락실인데? 아, 네. 어? 금상이 옛날 그거 아닌가? LG 럭키 금상 아니에요? 원판상사라고 아세요? 아, 네, 오늘부터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들어가 보시죠. 이거 뭐 커피는 무료야? 아, 맡기는 건가요? 아, 무료 주시는 줄 알았네. 우와! 야, 뭐야? 어, 스타도 있다. 어, 그거 있다. 야, 철권 있다, 철권! 어, 두 개. 그렇지. 아, 뭐야, 얘? 야. 아! 야!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왜? 야! 야! 야, 일하자. 야. 아. 자, 겨울철 대표 간식이죠. 붕어빵, 호떡. 아니죠? 계란빵. 아니죠? 뭐죠? 호빵이죠. 성립하면 추억들이 있잖아요. 뭔 그 추억이요? 띠부띠부 씨부터 해가지고 거기 샤니. 아? 경쟁전. 매운맛 3종이 아... 삼립호빵에서 새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요게 약간 비빔면, 배홍동 약간 그런 비빔면. 아, 맞네, 배홍동? 맞네. 비빔면 맛인가 봐. 배홍동이 뭐예요? 배랑 홍고추, 동치미. 동치미 뭐 이렇게 섞었다 해서 배홍동. 아, 로즈 오빠. 네, 여기 뒤에 적혀 있어요. 맵리니부터 맵고수까지 맛있게 즐기는 따끈따끈한 삼립호빵인데 로제 호빵이 부드럽게 매운 맛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가장 맵대요.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한번 시식을 해보셨는데 굉장히 맵다. 자, 한 분씩 맛보시죠. 두준 씨는 그래도 좀 매운 거 잘 먹으니까. 로제가 이 정도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그 맵찔인 분들은 조금 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냥 잽을 날리는 수준이죠. 약간 그냥 매운 맛이 어 나 왔어. 약간 어, 나 이 왔어. 정도. 아, 얘 내슈빌이다. 야, 빨갛다. 향은 약간 그 양념치킨 향이에요. 매운 데가 확 나요? 아니, 달콤한 향이 나는데? 어, 야, 눈이 번쩍. 어. 이거는 약간 스트레이트네. 스트레이트로 뻗네. 막 엄청 맵진 않은데. 어, 엄청 맵진 않아요. 셋 중에 좀 매운 편이다 보니까 빵을 좀 더 두껍게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냄새가 좀 맵죠. 근데 약간. 아, 근데 이게. 아, 저는. 저는 김치도 못 먹어요. 맵찔이. 네. 저 좀 누워 있어도 되나요? 어, 좀 아픈 것 같은데. 아. 배홍동이 이건가? 배홍동이 비빔. 피자 호빵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새콤하고 좀 더 달콤한 맛이 좀 감이 돼. 근데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맛은. 배홍동이. 배랑 홍고추랑 동치미가 들어간 맛이 나나요? 치킨 무를 딱 뜯었을 때 그 치킨 무 국물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광 씨 앞에 있는 저 상자는 뭐예요? 아, 이거 호찌머그. 호찌머그. 호빵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는 용기. 스프나 채워서. 물 채워서 스프랑 같이 이렇게 딱 데우는 거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좋아. 와, 좋지, 이거 좋지. 너무 귀엽다. 맞아,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래요? 수분이 날라가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겉에가 이게 딱딱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미니찜기 같은 거죠. 동욱 씨 갖고 싶어요? 저 갖고 싶어요. 갖고 싶으면 싶죠. 터뜨려야 돼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갖고 싶어요? 아, 저 갖고 싶죠. 호. 호그와트에서 빵! 빵이 왔어요. 아유, 뾰족한 거 없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호빵송 부르면서 밖으로 나가보시죠. 5, 6, 7, 8. 호! 호빵 드세요. 동훈이 일한다. 호빵 하나 사주세요. 아니, 호빵 좋아하세요? 아유, 없어서 못 먹죠. 진짜요? 어떤 호빵 가장 좋아하세요? 얘는 모르지, 내가 이렇게. 어, 어머니가 어떤 호빵? 옛날 야채 호빵이요. 야채 호빵. 야채 호빵. 아쉽게도 야채 호빵이 없어요, 어머니. 아, 오늘은 아쉽게 야채 호빵은 없지만 매운 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3단계 도전해보자. 어? 어, 3단계로 바로? 그냥 바로 먹다가 이거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유, 역시 어머니. 이게 연륜이지. 연륜이지. 네, 연륜이야, 이게 연륜. 맛있는 것은 마기꾼인데. 아, 괜찮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어, 좀 매우실 수 있습니까? 예? 네? 나 별로 안 오는데. 어, 그래요? 어, 그럼 아드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별로 안 오는데. 어, 진짜요? 신랑하고 살아서 그런가? 뚝배기! 호빵 하면 떠오르는 팥, 야채, 피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성을 뛰어넘을 만한 작품입니까? 저는 이게 하게 되면 약간 좀 매콤한 요거를 먹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중에는. 아, 정말요? 어. 우리 아드님은? 정확하게 이하세요. 이게 엄청 궁금한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어? 여기 매운 거 밖에 없는데? 매운 거 너무 좋아하죠. 저... 아. 평소에 로제 좀 좋아하세요? 로제 퍽스한 거고 로제 떡볶이 한 거고. 아, 한입 드셔보시고 냉철한 시식평.
로제 맛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어, 로제 맛이 좀 나요? 약간의 토마토 맛과 크림이 절묘하게 섞인 로제 맛이 납니다. 이쁘지 않을까? 여기? 2021년 겨울 최고의 디저트는 꽃빵이야? 여기서 나오셨죠? 아니 아니에요. 꽃빵 유행시. 어? 꽃빵은 한 번 먹을 때 빵! 빵빵하게 먹어요. 선생님 혹시 오늘 좀 시간 좀 괜찮으세요?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 이 어플에서 같이 좀. 어, 학생이세요? 네, 대학생. 오, 뭐 전공이 어떻게? 저 국제통상. 어떤? 무역 배우. 아, 무역. 야, 그럼 내슈비를 한번 드셔보셔야겠네. 매운 거 괜찮으세요? 원래 매운 거 좋아해요. 불닭은 약간 웃으시면서 드신 뭐 그 정도인가요? 약간 스파 정도. 스파. 맵네요. 맵다니까. 우리 야, 내가 봤을 때 어머니 아까도 거짓말이셨어. 엄청 맵다니까. 신랑하고 살아서 어디 가시던 길이셨어요? 네, 차가 힐이 고장나가지고 길 긁어가지고 오셨구나. 아, 속상하시겠다. 네. 여기까지는 어떻게 네. 오셨어요? 차 타고 왔죠. 이거 뭐예요? 대홍동 비빔면. 비빔면. 그거 맛있어요. 어, 맞아. 그래요? 어떤 점이 좀? 원래 김치를 좋아하는데. 어? 김치를 좋아하시 약간 비슷한 맛이 있는데. 아, 동치미. 동치미. 그래서. 동치미 맛이 느껴지시나요? 전혀 안 느껴지시는데. 아 근데 네네. 저 친구가 공무원 중인데 하이라이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콘서트도 가요. 공무원 준비 중이신 거예요? 네. 제가 멘트 하나 따드릴게요. 야 우리 리아님 공무원 시험 대기업일. 어디 가시던 길이셨어요? 아 여기 근처에서 크로플에 사서 집에 가는 길. 크로플에서 일하세요? 크로플. 크로플은 어디 있어요? 아, 친구가. 아, 그래요? 아, 물물교환, 물물교환 하실래요? 괜찮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 크로플 먹고 싶은데? 매운 거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로제 먹고도 땀을 막 흘릴 정도로 굉장히 매웠는데. 매운 거 드시면 땀 흘리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가세요? 저 소문 났나요? 네, 소문이 났어요. 아, 라이트세요? 야, 라이트네? 선생님, 혹시 아, I'm still here. 아, 어떡해. I'm still here.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평소에 좀 좋아하셨나봐요. 매력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호빵이랑 크로플이랑 바꿔달래요. 빨리 가져와. 아니요. 어때요? 로제 호빵이 세 가지의 맛을 이길 수 있을까요? 피자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인증샷이라도 한번 찍으실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뭐 크로플이랑 바꿔주시. 호빵 매운데 괜찮으세요? 아유, 매워도 먹고 짜도 먹고 잘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젊어지겠네요. 아유, 젊은 네. 양반들 저기 타다. 네, 오래오래.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네. 건강하셔야죠. 행복한 날이네. 아, 행복한 날이야. 그 연인 사이신 거죠? 네. 그럼 남자친구는 어떠세요? 좀 매운물이 좀 더 있었으면. 아, 맞아. 매운물이. 아니, 뭘 먹으면 그렇게 키가 그렇게 자라요? 아니, 타고나야 키가 어떻게 되세요? 86. 야, 아, 진짜. 6만 주세요. 6만 저희가 나눠 가질게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 야, 나의 연인의 가장 뭐 큰 장점. 배려가 많고. 배려가 많다. 귀여워요. 귀엽다. 오. 여자친구분은? 키가 크. 오빠는 만족도가 괜찮았다. 100점 만점에 97. 97? 남자친구분은? 60. 6만 주세요. 네 분이서 친구신 건가요? 아, 일행이세요? 일행이세요. 아, 모르는 사이예요? 처음인데. 근데 왜 이렇게 오손도손 들어오세요? 되게 친해 보이는데? 아, 친해졌어요. 아, 그래요? 방금? 친해도 안 했는데 친해졌어요. 아, 이게 여러분 호빵이, 호빵이 기적이야, 호빵이 기적. 호빵이. 남녀노소 뭐 그냥 진짜 다. 맞아요. 화합해주는 음식. 한마디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호빵이랑 고추 잡채 먹는 그런. 와, 맞아! 고추 잡채 호빵! 그래, 괜찮다. 고추 잡채 호빵이야, 이거는. 그래, 비빔면. 고추 잡채 호빵으로 가야 되네요. 혀를 뚫어주는 그런 멘트였어. 맞아요. 어, 아, 진짜. 맞아요. 고추 잡채 호빵. 호빵 이행시. 호! 호빵은. 자, 빵! 호빵! 용기에다가 한번 해드려볼까요? 아, 그래. 이게 뭐냐면 여기다 물 붓고 여기다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호빵 되는. 뭔지 아시죠? 이거 선물로 하나 드릴 테니까 1분 30초? 저희 셀프거든요. 1분 30초. 네, 1분 30초 좀. 왜냐면 또 이제 미리 해보셔야 집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아, 미리 연습을. 네, 그럼요. 연습. 그리고 요거 아,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시네. 마스크도 핑크색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따가 이거 들고 다니세요. 끼고. 아, 세트로. 네, 세트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야, 찌개지. 우와, 뭐. 이거 쭈빼기. 우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맛이 없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 밑에 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수분이 아주 촉촉해요. 진짜 뜨거우니까 아,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근데 데 있는 게 국물이라. 아,
자, 핑크색을 좋아하는 그녀. 네, 로제를 사랑하는 로제를 사랑하는군요. 과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로제 맛이 좀 나요? 약간 나는 것 같은데 막 엄청 맵지도 않고 고소한 것 같아요. 핫 호빵 대 로제 호빵. 핫이요. 네, 저 호빵을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안에 내용물이 어떻든 간에 호빵과 사실 또 우리 추억의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들이 또 호빵을 좋아하셔서 매우 오늘 협조적이었다, 시민분들이. 너무 오늘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즐거웠어요. 네, 편했습니다. 정말 호빵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생긴 맞아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너무 즐겁고 우리 삼립호빵 응원하는 차원에서 네, 네. 으라차차 하면서 끝낼게요. 마무리하죠. 네. 삼립호빵 으라차차! 으라차차! 여러분 호빵 드세요. 맵습니다. 맵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매워요. 네. 네. 화장실 갈 준비하셔야 돼요. 또 불나는 거 아니에요? 또 불나는 거 아니에요?